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것도 이제 8월 광복절 날 개봉을 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뭐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일본에 살았어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는 그렇게 나를 뭐 혐오한다거나 혹시 차별한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트퀘는 도로에 나와서 밖에다 대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라, 뭐 돌아가라, 바퀴벌레 한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신오쿠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슈퍼가 큰 슈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라면을 사러 갔다가 이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데모랑 딱 마주하게 돼요.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것은 내가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꼭 한번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에 오고타 카운타 っていう活動がもたらした最大の功績っていうのが多分ヘイトスピーチっていう言葉を世の中に知らしめたっていうことだと思ってます。 지금의 그 난민 문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사회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 더 국제화가 더 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관객 개개인에게 과연 당신의 마음 안에는 혐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또 인권의 문제 때 저 자신도 역시 가해자になりうるし 自分たちが常にずっと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問題だなと思ってます。本当この映画を一人でも多くの人に見てもらって、日本でもひどい奴らもいるけれども、ちゃんとその差別にのを突きつけるひとたちもい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いたいな。で、韓国でこの映画が盛り上がれば、 その次は日本でもぜひ大々的に上映して見てもらい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んで、ぜひともなんとか記事化をしていただいて宣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